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나영균 작가의 노년의 사계 단편 소설입니다. 나영균 작가는 교단 문학의 소설 분야로 등단했고 2011년 소설집 가을의 여인을 출간했습니다. 대표 작품에 흐느끼는 여울 소리, 옛날의 금잔디, 여신의 치맛자락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리는 노년의 사계는 주인공 값진 노인은 자식들도 잘 키웠고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모임에 나갔다가 다단계에 빠져 사기도 당했고 아내 아닌 이성이 그리워 춤도 춰보며 매일을 시간과 싸우며 살아가는데요. 인간이기에 그리고 노인이기에 겪어야 할 가장 큰 시련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노년의 사계 지은이 나영균 봄 선녁 하늘을 곱게 물들이던 노을이 차츰 옅어지면서 회색으로 변해가고 선명하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값진 노인은 옥상으로 올라가던 계단에서 일어선다. 그렇게 탄탄하던 몸도 이제 오래된 흙집처럼 무너질 것 같은 초조함을 느끼게 한다.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허리가 오늘따라 갸날프게 느껴진다. 베란다에는 모양이 다른 여러 난초 화분부터 소철, 설리향, 선인장 등의 화초들이 수도 없이 늘어서 있다. 그는 화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다만 효진 여사가 밖에 나가 눈에 띌 때마다 사들여 놓고 정성들여 가꾸기 때문에 시즌을 보내고 꽃이 필 때마다 들여다보곤 해온 것이다. 그 중에는 동남아 여행에서 씨앗을 받아다 싹을 틔운 화초도 있다. 봄의 연약한 줄기에서 분홍빛의 줄무늬진 꽃잎이 몇 송이 필 뒤에는 꽃송이 자체보다도 먼 곳에서 관심들여 가져와 가꾼 정성에 감동하기도 하였다. 구석에는 양귀비꽃도 두 그루가 있어 지난 여름 진한 꽃잎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저지른 각가지 죄악, 그 악의 씨앗에서 생겨난 고통을 잠재워준다는 요술의 꽃, 그 꽃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신비한 직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색깔은 요염하고 화려하다. 노인은 좁은 공간을 휘청거리며 걸어 출입문을 통해 옥내 계단으로 들어선다. 계단 중간의 공간에도 화분은 자리 잡고 있다. 군자람도 있고 셀비어도 있다. 공기를 맑게 하여준다고 가꾸는 벤자민 고무나무와 산세베리아. 커다란 화분에 심겨졌던 그 튼튼한 화초는 줄기는 그대로지만 위에 뻗은 장가지들은 시들거나 잘려졌다. 너무 무성하다고 자란 것인데 다른 가지들도 무성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산세베리아는 가정부로 일하던 옥분이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여 주었다고 사온 것인데 그녀의 삶이 고달파서인지 그녀가 보내온 화초도 번성하지 못하고 시들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세상 일이 서로 인과를 가지고 얽혀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부터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 신자로 성숙되어 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휘청거린다. 체중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난기류에 접어든 비행물체 같다. 현관의 문은 아직도 잠겨있다. 밖에 나간 효진 여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자들끼리 어울려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은 쓸쓸하다고 느낀다. 젊은 시절은 여름철의 낮잠 때 꾼 꿈처럼 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응접실에는 응접 세트로 탁자와 소파, 의자 두 개가 놓여 있고 구석에는 식탁이 놓여 있다. 안방 속 벽과 마루방 속 벽에는 서양화 그림이 한 점씩 게시되어 있다. 하나는 봄철의 들판 풍경화요. 하나는 꽃을 그린 것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7시를 좀 넘어서고 있다. 아내는 가난한 공무원에게 시집을 와 살림을 이루고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느라 고생을 한 셈이다. 이제는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을 해도 자신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온 셈이다. 밥솥에는 아침에 지어둔 밥이 반쯤 남아있다. 부엌에는 밥상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간장과 멸치젓갈 그리고 매실무침이 놓여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올라오는 부분에는 시래기국과 돼지고기 찌개가 놓여있다. 이들은 아침에 끓여가지고 덜어 먹고는 그대로 둔 채 놓여있는 것이다. 낮에는 점심을 약간 들었지만 데우지 않고 들어 먹은 것이다. 응접실에는 TV도 있고 연결된 비디오도 있다. 그리고 조그만 라디오도 굴러다니고 있다. 남들은 TV를 열심히 본다지만 노인네들은 가끔 가다가 뉴스나 연속극을 잠깐 보곤 하는 정도이다. 라디오로는 교회 권사님인 효진 여사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다. 갑진 노인은 가요가 나오거나 국악 명곡 감상 시간이 돌아오면 어쩌다가 듣곤 하는 수준이다. 이들 부부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 하나는 결혼을 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갔다. 라스베가스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는 명문대학 상대를 나왔는데 국가기관이나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가게를 하더니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야겠다고 하였다. 갑진 노인은 아들이 자신의 그늘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자신을 쓸쓸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머리 좋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계산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가 직장에 있던 때 아들의 결혼은 이루어졌다. 갑진이 국영기업체에서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문 지 2년, 아들은 갑자기 출국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 아들 동준은 학업도 우수하였지만 건실한 사고를 지닌 젊은이였다. 그가 운전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노라면 두 노인네는 무척 든든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속도를 적당히 내는 것은 물론 다른 차들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받아 먼저 나가거나 양보를 할 때의 자세, 신호등 앞에서의 몸쯤에서도 조금도 무리를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두 어깨가 무척 듬직해 보였다. 그는 출국하겠다는 아들의 의사를 전해들은 뒤 아내인 효진 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남들은 자녀를 둘만 두기도 했지만 우리는 셋이나 돼 듬직하기는 하지만 아들이 외국에 나가 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소. 더구나 믿음직스럽고 책임감도 강한 장남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사실은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은 일이요. 그는 어렸을 적 한국 전쟁 때의 일이 생각난다. 한 동네에 살던 아저씨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었고 그 밑으로 딸도 있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장남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북한에 넘어갔다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집안의 슬픔이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마는 소식이 없는 집안의 아픔은 오래오래 지속되어 그 아저씨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다가 일찍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어울리지 않은 비교이겠지만 이번의 일로 값진 노인은 그 아저씨가 생각나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남들은 선진국에 나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당신은 참 생각이 옹졸하군요. 효진 여사는 생각이 늘은 탓인지 매정한 성품이어서인지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먼 나라에 나가면 얼굴 볼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간다는 미합중국. 노인은 그 나라가 싫었다. 아무리 사유가 좋고 정치 경제가 발전했어도 대부분이 백인인 그 민족은 우리 민족과는 먼 나라 같았다. 그래요. 당신은 생각이 진취적이고 먼 장래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이 돈독하구려. 결국은 아들이 떠나갔고 생활이 바쁜지라 소식을 전하는 일도 드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오곤 하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이가 벌어졌고 이제는 아들이 있다는 느낌도 별로 들지 않는다. 착한 아이였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둥지를 떠난 새들이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하느라 바쁘듯이 이들도 끝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일을 하느라 부모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었다. 둘째는 치과의사로 인천에서 개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을 두고 아내는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다. 치과의사면 대단하지? 사위감으로 판검사 의사 아닌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하기야 의사가 나쁠 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하여 집을 나가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 처가의 장인의 손가락의 움직이는 장모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는 아예 집안과는 남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아내는 흡족한 표정이다. 여유 있는 집안과 인연을 맺고 덕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의사라고 다 그런 줄 아세요? 제 친구 하나는 가난한 집안의 의사와 만나 동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쩔쩔매고 있답니다. 딸 미라는 결혼을 하여 가까운 곳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남편이 국영기업체의 간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어 외국에 자주 나가며 사업체의 일감을 따오기도 하고 물품 수출의 길을 트기도 한다. 사위는 능력도 있지만 자상하여 처가 부모를 깎듯이 생각한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식당이라는 곳에 가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음식이야 별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지만 식당에 장식된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이 특이하여 기분 전환을 하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나이 드니까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보는 것들이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마는 노인네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느라 신경 쓰는 젊은 사위의 감각이 대단하고 고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낫지? 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지난 여름에는 딸내와 부부가 필리핀의 세부라는 곳에 가 일주일 동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다. 집에 있어도 시간이 많아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바다 밖으로 나가 일주일을 보내는 것은 색다른 여유를 느끼게 하였다.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냈니 음식도 깔끔하였고 밖으로 나가 색다른 생선을 값싸게 사가지고
음식점에 가 요리를 부탁하여 먹는 맛은 특이하였다. 과일도 풍성하였고 맛도 좋았다. 항상 바라보는 자연이 아니고 야자나 망고 등의 나무들이나 기작은 화초들이 생기에 넘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열대지방이라 사시사철 나무들이 생기에 넘치고 꽃이 피는 것이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되었다. 어느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해수면 밑의 세계도 구경하였다. 제주도에서 같은 체험을 하였고 텔레비전에서도 화면으로 많이 보았지만 필리핀의 바다는 너무 맑고 아름다웠다. 어쩌면 저렇게 많은 해초와 물고기들이 있을까? 산호도 해파리도 수없이 많고 아름다운 바위도 너무 많았다.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 외국에 나가 값싼 물가와 노동력에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하였다. 필리핀은 아직도 대부분 가난한 나라였다. 화교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그 다음이 수입이 많은 지식인들이고 나머지 70%는 가난하다고 하였다. 머리의 이를 잡고 공동수도를 쓰는 정도라고 하였다. 호텔에서 쉬면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아내도 무척 좋아했다. 날씨가 좀 더운 것이 단점이었으나 이들 부부는 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라 오히려 활발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이나 오후 시간이 있는 때이면 언제나 호텔의 수영장에 가 수영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바라보이는 야자수와 망고나무, 갖가지 선인장들의 색다른 모습에 매료되어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하였다. 1년 12달 꽃이 피는 봄철인 나라, 그 나라가 좋았다. 더없이 사위의 등이 듬직하고 좋았다. 여름, 값진 노인은 언제부터인지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가 직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였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딱 잡아 말할 수 없는 내용의 스트레스를 받곤 하였다. 노인은 키가 작고 체격도 빈약한 편에 속한다. 사람들이 처음 상대할 때 깔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렇다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다. 그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피로를 느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요즘 그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에서만 지내다시피 하고 있다. 어제는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점심을 같이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점심을 사겠다며 나오라는 것이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압구정동 거리에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느 남자를 손전화로 불러오는 것이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 다단계 판매기구인 PS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농어촌 생산자와 직거래, 소비가 소득이 되는 생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어촌 생산품이나 도시의 공산품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며 질 좋고 신선한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득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사업을 잘 해나가면 실적에 따라 통장에 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보다도 그 남자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솔깃해졌다. 선배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답니다. 폐품 사업부터 의류 신발 사업에도 손을 댔고 출판 인쇄업에도 손을 댔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살림을 엎었답니다. 사나이는 자신감에 넘치는 언어로 담대하게 값진 노인이 쳐놓은 사생활의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이었다. 값진은 냉담한 기분으로 말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만난 사이면서도 죽마고우나 되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이끄는 것이었다. 하기야 잠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와 같은 고향의 사나이였다. 그리고 자기를 초등학교 졸업반 때 담임하였던 선생님이 값이 노인이 잘 알고 있는 고향 선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값진의 인상이 남에게 위험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때문이기도 하리라. 시골에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습니다. 고마관역이라고 영산포에서 두 정거장을 내려가면 기차역이 있지요. 그 역전에 문평남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예전에는 학생 수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변했지요. 그 학교에 결식아동이 12명 있는데 7명은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그 나머지 5명에게 월 5만 원씩 제가 매월 생계보조금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찾아가는데 제가 가면 교장 선생님이 방송을 해서 교직원들을 급히 소집합니다. 서울에서 이사장이 왔으니 잠시 나와 인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일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답니다. 언젠가 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고장 출신으로 성공하여 저보다 몇 배나 더 잘 사는 많은 분이 있다더군요. 그분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 거였어요. 값진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자신은 교육도 상당히 받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본 일이 거의 없었다. 사실 어디에 좀 베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돈이 들어갈 것이 생긴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지출처가 기다리곤 했던 것이다. 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한탄하며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헤아려 보곤 한다. 그 뒤 그는 자신이 몰래 감추어 두었던 비자금을 털어 그 다단계 판매 회사에 맡기고 다달이 수익금을 통장에 받아 챙겨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대표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가슴을 치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 효진 여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사리 살아온 여인이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혼 후 사회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결혼을 하여 10년, 20년 동안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사에도 온 정성을 다하며 살아왔다. 수많은 화분에 물을 주고 한약방에서 한약 찌꺼기까지 얻어다 흙에 섞어 화분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가 20, 30대에 가정에 들였던 정성을 떠올리곤 한다. 자녀 교육을 꼼꼼히 보살피고 가사에도 온갖 정성을 다하곤 하였다. 응접실에 까는 그 노른 카펫들을 손으로 뜨개질하여 만들었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올려지곤 하는 것이다. 뜨개질 바늘이 움직이는 그 섬세함만큼이나 화분에 물을 주고 흙을 다듬어주는 그 정성만큼이나 가정은 평온하였고 가난하였지만 행복하였다. 값진 노인은 서재에 정리해 둔 고서 가운데 예전에 그녀가 쓰던 가계부를 꽂아두고 있다.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만이 쌓이곤 하면 그것을 꺼내보곤 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콩나물 한 줌이나 두부 한 모를 산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쓴 일기라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는 지금 너무 풍요에 빠져 있고 오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 풍요의 열매를 즐기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허무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느낀다. 그 느낌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는 언제부터인가 컴퓨터로 채팅을 하고 있다. 몇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심하면 농담 같은 것도 주고받는 것이다. 토지 매매 회사 직원들이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걸어오면 스스로 여인들과 대화를 연장하고 사귀면이 대화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냉담하게 거절하고 좀 야한 이야기를 나누면 싫다고 무안을 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을 몇 번 하고는 서너 사람의 여인과 짙은 우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오랜 세월 세상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새로운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이런 대화는 시간 죽이기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이런 일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무료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침 시간에 거의 매일 사이클링을 하여 근육을 단련시킨다. 아침을 먹고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머리를 감고 오래전부터 익혀온 요가를 하고 간단히 뉴스를 듣다 보면 아침 시간의 대부분이 거의 다 가버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 느낌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채팅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그는 옛 친구들과 만나는 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떤 친구는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몇 바퀴를 돌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어떤 친구는 교회의 공원에 올라 하루 종일 나무 밑에 앉았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누군가는 발바닥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도 친구를 따라 신림동에 있는 어느 무도회에 참가하였다. 그곳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남녀들이 찾아와 춤을 추고 있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지루박, 블루스 등의 음악이 높은 가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녀들은 노인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주 교양이 있고 품위도 있어 보이는 남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가 끝나면 바로 그 바구니를 찾아가곤 하였다. 그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바라보다가 자신은 참으로 못나고 바보인 노인이라고 자탄하였다. 자네가 지닌 안경으로 보면 이 세상이 누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들판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처럼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화려할 것일세. 그를 이끌고 간 친구는 이런 말을 하였다. 노인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누른가 확인해 보았다. 저 늙은이 보세요. 저 양반은 80이 넘은 분이시죠. 그런데 저런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추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음악에 맞춰 돌아가는 남녀의 모습을 보다가 댄서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그 남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남자는 그렇게 부티가 난다거나 지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춤을 추어도 여자는 요염하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따님처럼 수수하게 보이고 봉사적인 행위로 느껴졌다. 어떻게 저런 인연이 이루어졌을까 하고 그는 의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모두가 자연스럽고 대견하고 행복스러워 보였다. 저 남녀 보세요. 저 남자는 비만에 걸려 살을 빼려고 여기에 나와 춤을 추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는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몸은 뚱뚱해 보였다. 계속하여 춤을 추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잘 추네요. 잘 추기는 뭘요? 맨날 하는 동작만 되풀이하지 않아요? 댄서는 그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 보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녀에게 레슨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그 댄서 있잖아요. 그녀는 남자 지도사와 짝을 이루어 교습을 하는데 조금씩 교습비를 받아먹지요. 그 여자 댄서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나? 여기 나와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춘다고 여유 있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랍니다. 항상 정장하고 근엄한 자세로 교습을 하고 있는 남자 말입니다. 그 남자는 공직 생활에서 나왔는데 아들이 목돈을 날렸답니다. 그는 항상 돈에 쪼들려 힘들어하고 있지요. 여자 댄스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여유만만한 척을 한답니다. 저희 집은 4층인데 집에서 새가 나오는 것이 200이랍니다. 누가 잘 사는 내역을 알고 싶다거나 했나. 그녀는 스스로 뽐내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무도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한참 지난 후 값진 노인은 어느 젊은 부인과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춤을 너무나 능숙하게 추어 교습을 바로 끝낸 사나이로서는 무척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남자 몇과 그 여인을 데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자연히 여인은 갑진과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 사는 곳이 자기와 방향이 같아 동행을 하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 요양원에 있고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자기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이자도 갚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젯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빚쟁이들이 집에 와 설치되는 통에 아이들은 모두 친척 집에 보내고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선생님은 제 처지를 이해하시고 깔보지 않을 뿐이라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왔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버리다시피 하였지만 저는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기적만 같아요. 주변에서 저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 귀를 바라보세요. 제 귀가 찌들어졌잖아요. 귀가 이렇게 흠집투성인 사람은 어릴 적에 험난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헤어질 무렵 그녀는 갑진에게 급히 필요하니 얼마만이라도 좋으니 급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이 많은 그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숨겨둔 비자금을 수표로 끊어 돌려준 것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도 여의치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게나. 그는 적은 돈을 주는 것이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바지에 웃음을 싼 아이 같기만 하였다. 나중에 그곳에 같이 간 사나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 말이요. 아주 못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자들에게서 돈을 긁어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쓰곤 하지요. 그리고는 사치에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답니다. 술도 즐겨 마시고 보석도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지요. 저 여자 좀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남자들이 치를 떨어요. 마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죽는 신용을 했던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다. 저런 년들에게 피 빨리는 머슬리들이 있다니 참 한심한 일이지.
값진 노인은 그런 머저리였던 것이다. 효진 여사는 오늘따라 피곤하다. 듬직하게 보였던 남편이 오늘따라 어리석고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던 노인이 아침부터 집안을 어질러 놓아 물건이 아무데나 흩어져 있다. 그리고 무언가 자꾸 찾고만 있다. 열쇠를 찾는가 하면 지갑을 찾기도 한다. 항상 침착하던 그였는데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신호가 온다. 이러다 보면 세상을 떠난다는데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과부가 되는 것이다. 회갑이 지나고서도 과부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일까? 그런 자신이 안타깝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어려운 일만 당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출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다. 워낙 어려운 집안에서 살다 보니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수돗물은 물론 전기나 가스도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다. 과일을 깎아도 너무 얇게만 깎아. 이건 알뜰의 표시가 아니라 궁색의 상징물 같아 자신이 슬퍼지곤 하였다. 당신이 유산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상여도 나가기 전에 자식들이 싸우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겁니까? 그리고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며느리가 깔보고는 맛있는 음식도 저희들만 숨겨놓고 먹을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못난 늙은이들은 가진 것도 못 쓰고 못 먹는다니까. 춤을 추다가 쉬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다. 가을. 오늘은 정말 가을다운 날씨이다. 입추가 지난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따가운 햇볕이 기세를 꺾지 않더니 이제 태양도 나이가 든 노인만 같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상의 거미줄로 짠 비단 같다.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다. 빗방울은 가늘고 길게 마당에 꽂히고 있다. 마당은 메말랐던 표피를 축축하게 적시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화분에 심어놓은 난초, 철쭉 등의 화초들과 뽕나무, 오가피나무 이파리가 갈증을 해소하는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던 지난 날과는 다르게 오늘따라 소연하게 느껴진다. 이 오가피나무는 남편의 누님이 살고 있는 한평에 갔다가 마당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심어놓은 것이다. 오가피나무는 요즘 너무나도 건강식품이다 뭐다 해서 찾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딸이 하도 권하여 늙은이 부부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더니 그 며칠 사이 아들이 살면서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아 말라 죽다시피 한 것을 겨우 다시 살려놓았더니 이파리가 맥없이 쭉 늘어져 있다. 효진은 꿈에 부풀었던 젊은 시절 비가 내리는 뜰을 바라보며 독서를 하고 사색에 잠기곤 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녀는 한때 독서광이었을 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고 생각이 깊었다. 그녀는 뒤쪽에 있는 베란다에 가 책상에 있는 책을 한 권 뽑아온다. 예전에 정들었던 책이다. 중간 부분을 펼치니 밝은 볼펜으로 줄을 치며 읽은 흔적이 나타난다. 글씨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사람이 평생 살아보아야 60이요. 오래 살면 70이라지만 지나고 보면 하룻밤 꿈이라 느껴질 만큼 헛되고 짧은 것이니. 노인은 오늘 모처럼 외출을 하였다. 고향에서 올라온 후배들이 모였는데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가하기도 하였거니와 고향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대화에 참가하고 싶기도 하였다. 집에서 가까운 한식집이었다. 10명 정도 모였는데 자기보다 7, 8년 후배였고 아주 세련되고 잘 나가는 사나이들이었다.
그 중에는 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르는 처지였다. 그는 안쪽에 들어와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들면서 술도 잘 마셨다. 정중하고 친밀하게 권하는 바람에 그도 맥주를 좀 마셨다. 자기와는 좀 동떨어진 후배였지만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근감이 들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같은 사나이들이니까 대화를 트다 보니 어렵지 않은 사이가 되어갔다. 허튼 소리를 하는 사나이도 있었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나이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웠다. 눈을 감지 않아도 코를 베어간다는 서울에 올라와 코도 베이지 않고 살 만큼 산다는 게 대견하기도 하려니와 이런 후배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즐겁기만 하였다. 나중에 그 건물 위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옮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새로 나온 미끈한 현대식 차를 끌고 다니는 놈들도 결국에는 예전에 시골에서 불렀던 고리타분한 가요나 아니 정들었던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 추억이고 아름다움인가. 갑진은 원래 노래에는 별 취미가 없었다. 자연히 뒤로 빠져 듣기 위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불러내는 것이 아닌가. 선배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앞에 나오셔서 후배들 격려도 하고 한 곡 부르기도 하셔야지요. 그들은 차츰 술기운이 돌면서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쟤, 누구는 예전에 선배 안 해본 사나이 있나? 나이도 별게 아니라니까 늙어간다는 징조 아닌가. 그는 그래도 참기로 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부럽기도 하였다. 그들은 어느 회사의 무슨 부장, 어느 기업의 운영을 책임지는 무슨 사장, 무슨 네트워크의 운영위원 이런 직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선배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줄 책임도 선배로서 느껴야 하는 거예요. 식품의 신비한 효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하며 한 사나이가 한라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오가피 나무부터 실크 인삼 동충하초 등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사례로 설명하였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부동산이나 통장에 재산을 저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늙지 않는 건강이라는 재산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들 판매를 네트워크 형식의 다단계로 운영하고 있었다. 모였던 친구들도 이 사나이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면서 거들었다. 시간이 지나 모두 밖으로 나와 헤어져 갔다. 자신의 보금자리로 떠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메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며칠 전에 나갔던 한라식품 건강 모임에 나갔던 기억을 더듬어냈다. 자기와 친척이 되는 사나이가 나오라고 권하여 나갔던 자리였다. 오가피와 인삼, 실크로 만든 식품을 파는 회사인데 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개하여 물건을 팔고 소개받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물건을 사가게 되면 판 분량에 대한 수당과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개비 같은 것의 수당을 받는 그런 운영체계였다.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직급이 올라가 사파이어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는 것이었다. 오랜 경력의 사나이는 아래의 조직이 많아지면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안색이 무척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메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그를 쓸쓸하게 하였다.
오늘 한라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몸에 좋은 식품도 팔고 소개를 또 많이 하면 수입도 좋다고 하더군. 집에 들어와 효진 여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수입을 많이 올린 사나이가 산 저녁을 먹고 풍성한 양의 소주와 삼겹살 이야기도 하였다. 당신 그런 곳에 나가면 큰일이 나요. 그 때문에 살림 거들낸 사람도 많대요.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끌어들인대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울산에 살던 자신의 고향 친구 은숙의 이야기였다. 처음에 시작하던 네트워크 사업인 재팬 라이프, 일본에서 만들어낸 몸에 좋다는 전기장판을 파는 회사였다. 그녀가 남편과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중에 오토바이 장사를 하며 손해를 만회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무슨 장사에 손을 댔다가 몽땅 틀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늘의 구름을 잡는 손길은 막을 길도 없어요. 그렇게 기다란 간식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고향의 교회에다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천만 원을 벌쑥 내기도 한 여자래요. 언젠가 나와 같이 시장에 갔는데 옷을 무려 백만 원어치나 사질 않겠어요? 그런 간덩이 부은 여자가 어디 있어? 노인은 그녀의 뿌리를 잘 아는 처지였다. 학교도 겨우 시골에서 중학을 나온 정도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울산에 무슨 땅을 몇천평 사놓았는데 그게 무려 평당 몇십이라는 뻥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딸이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에 들어갔는데 시험치기 전에 그 대학 교수에게 레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악기사라고 커다란 봉투를 건넸대요. 너무나 커다란 악기, 그는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기 점수를 많이 받아 합격이 된 걸 거예요, 아마. 붕붕 그 낮은 음을 내는 악기가 뭐더라. 그는 무슨 베이스라는 악기를 떠올린다. 아무튼 그 네트워크라는 방식의 판매 조직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물건의 값이 비쌀 뿐 아니라 나중에는 운영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도 있어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그녀는 PS라는 네트워크는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부채가 자본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인다. 지금은 밤 3시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제 잠을 잘 시간인 듯하다. 대공원의 삼림욕장. 그것은 동물원 안에 들어가 조금 걷다가 산비탈로 올라가 산의 중턱에 난 길을 걷는 산책길을 말한다. 노인에게는 나무들이 마냥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가 어린 시절에 바라본 산은 무척 헐벗은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나뭇잎이나 볕집 등이 땔감이었다. 언젠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주인에게 망신을 당한 기억도 있다. 나뭇잎 낙엽이 너무 없어 낫을 들고 소나무 가시를 자르다가 혼이 난 것이다. 지금도 당시를 돌이켜보면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되었다. 여름 더운 날에는 서울랜드라는 놀이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놀이기구를 타며 지르는 괴성이 먼 곳까지 들리곤 하였다. 서울랜드 아래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위로는 스카이리프트가 흘러다닌다. 동물원 입구와 그보다 훨씬 위의 숲속까지 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노인에게는 동물원의 동물보다도 우거진 숲과 푸른 하늘, 빙 둘러선 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훨씬 마음에 든다. 하기야 나이 든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모른다.
나이는 사고방식을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옮겨준다. 그는 이 변동이 스스로 달갑게 여겨진다. 그는 체육 시간보다 미술 시간을 즐겼던 기억이 새롭다. 체육은 동적이고 미술은 정적이지 않은가? 그럼 음악은 무엇인가? 체육과 미술이 공간적인 활동이라면 음악은 시간적인 활동인 것 같다. 시간의 길을 따라 이어지는 소리의 예술. 그것은 지상을 떠나 공중의 빈 공간을 흘러가는 예술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기억이 난다. 당시엔 풍금도 구경하기 힘드는 시절이었다. 그 선생님은 퍽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아니겠는가. 선생님을 무척 부러워하던 생각이 떠오른다. 소나무, 산나무, 오리나무, 여러 종류의 참나무 등이 하늘을 떠받치는 키 큰 나무들이고 아래로는 쌀이 철쭉 등이 자라고 곳곳에 작은 약초나 화초를 재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길은 오르고 내리고 구불구불 이어지고 이 길들은 잘 닦여서 있다. 경사가 심한 곳에는 벽돌이나 작은 바위돌을 깔아놓아 걷기 좋게 하였다. 어느 곳에는 겨울이 언덕 아래로 흐르다가 돌 사이로 굽이치고 그 주변에는 바위와 나무로 조경을 아름답게 배치한 모습이 보인다. 가끔 가다가 약수터가 보인다. 조롱박이나 컵이 빛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정겹다. 산림욕장은 등산객의 능력에 따라 먼 코스와 가까운 코스로 나뉜다. 가까운 코스는 중간에서 내려와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간에 내려오는 길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A코스, B코스 등으로 몇 군데에 있다.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여 가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젠가 동물원의 맹수가 뛰쳐나와 산으로 도망치기도 하였고 민가까지 달려가 관리인들이 당황하고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기도 하였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는 조그만 비닐봉지를 배낭에서 꺼낸다. 안에는 과일과 오이 그리고 빵과 우유가 들어있다. 점심 대신 빵과 더불어 우유를 마시고 오이와 과일 그리고 과자 등은 간식으로 먹는 것이다. 값진 노인은 산을 산책하면서 구도자가 된 기분이다. 이승에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이들과 가까이 지내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결국 자신이 외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우상 숭배를 하든 전래 무속신앙 등 모두가 외로움과 서글픔과 죽음의 공포에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번개와 천둥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위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채만은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모습 아래에 자신이 처해 있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느님을 저절로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너무 외롭게 걷고 있으니 그는 신앙심이 생긴 것일까. 그는 이런 생각에 잠긴다. 또 나이가 들어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떠난다면 얼마나 쓸쓸해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와 무척 친하던 친구들 몇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 하나는 어렵게 살던 친구였다. 고향 근처의 항구에서 배를 타던 친구였다. 무역 어선국이라는 직장에 나가 무역선을 타던 친구인데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처음부터 낭패를 당한 것이다.
은행에 저당 잡힌 건물에 들었다가 몇 달 후 그 건물은 경매에 들어갔고 그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털리고 말았다. 눈 뜨고 코베인 닿는 서울에서 코를 베이고 만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세상 일에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다음에도 무슨 일에 손을 대고는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다. 갑진은 그 친구의 가정에 가 위로도 하고 뒷수습도 해 주었지만 가족들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또 한 친구는 교원이었다. 그는 성격이 차분하고 재물에 대한 집념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다. 그는 재산도 모르고 교장이 되어 잘 지냈으며 자녀들도 잘 길렀으나 퇴임 직전에 전립선암에 걸려 무척 고생을 하다가 얼마 못 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한 친구는 가난하게 살았고 한 친구는 여유를 가지고 존경도 받았으나 똑같이 삶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갑진한 자신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고 보면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바쁘게 사는 것이 그런 공포와 허물을 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호주머니에 든 군것질 과자를 먹으며 산림욕장을 다 돌아 내려오는 길에 들어선다. 지금까지는 좁은 길이었으나 넓은 도로가 되어 나타났다. 얼마 전에는 맨발로 걷는 코스가 있어 맨발로 걸었던 것이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 우리 인간은 너무 자연과 동떨어져 살고 있다고 발을 보며 생각한다. 너무 겨날픈 발의 피부가 아닌가. 왼쪽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사자나 호랑이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거위나 타조 등 날짐승의 소리도 들린다. 스카이리프터의 종점이 보이고 사람들이 별로 타지 않는 빈 리프트들이 줄지어 내려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멀리 아래로는 넓은 호수가 보인다. 쪽빛 수면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다.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서 보던 호수 같다. 호수 표면은 천년의 신비에 쌓여 있고 수면 아래로는 비늘이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다닐 것 같은 상상이 눈앞을 스친다. 뒤로 둘러서고 양옆으로 겹겹이 솟아있는 산들 사이에 펼쳐진 넓은 공간, 귀갓길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 멀리 보이고 있다. 가족들이 있건만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실감되어 눈앞에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발걸음이 너무 한가롭다. 복닥거리며 애면글면 살아왔던 과거들이 자신을 초라해 보이게 한다. 너무 슬프도 하였고 괴로워도 하였던 과거들이 하잘것없는 일들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 순간 이승을 떠난다면 무슨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멀리 바라보이는 도로에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다.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걷기보다는 달리기, 가볍게 달리기보다는 더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완행보다는 급행, 급행보다 더 빠른 고속전철이 나오지 않았는가. 비행기도 마음에 차지 않아 제트기를 만든 것이다. 겨울. 오늘은 탐스러운 눈이 내렸다. 멀리 바라보이는 산으로부터 가까이는 마을의 지붕과 도로, 가로수와 가까이 보이는 언덕에 서 있는 상록수의 이파리까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다. 눈보다도 더 희게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고 보면 눈은 가장 깨끗한 모습인지도 모른다.
값진 노인은 어릴 적 마당에나 장독대에 쌓였던 눈을 생각한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빈 들판, 학교로 향하는 도로 양쪽의 언덕, 동네 곳곳에 서 있던 나무들이 모두 아름답게만 보였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나무도 우거지고 산림도 풍요로워져서 눈이 쌓인 거리는 풍성하고 탐스럽게 바라보인다. 갑진은 어제 시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시골에서 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의 하숙집 아주머니였다. 그는 고향 모교에서 지내다가 근처의 타양으로 전근을 하여간 것이다. 만 20세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이불을 자전거에 싣고 옮겨주시고 그 밖의 작은 짐들은 스스로 보따리를 쌓아 들고 간 것이다. 학교는 조그마하였고 동네도 띄엄띄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었다. 그가 하숙을 정한 곳에는 딸이 하나 있는 아주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다. 딸은 그가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생이었다. 그 집에서 학교는 별로 멀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 부인은 남편 없이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하숙을 치며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었던 것 같다. 그 여인의 남편은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밤이면 동네 처녀들이 놀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여인네들이 심심하면 그를 불러들여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화투놀이도 하며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그가 읽던 소설 내용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가을에 밭에 나가 추수를 할 때 같이 나가 일도 도우며 지냈던 기억도 난다. 남편과 정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새색시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처녀들이 얼마나 사내가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을 당신은 너무 어려 떠올리지 못하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 오랜 기간 지내면서 그녀와는 별로 접촉이 없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의 딸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게 되었다. 당시 담임을 하였던 교사가 그 사실을 알려왔고 같이 병원에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딸은 젊은 30대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문병을 갔던 두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의 음식점에 들렸다. 그 여인은 별로 말이 없었다. 음식을 들면서도 여인은 말이 없었다. 여인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깨끗한 자태를 잃지 않고 계셨다. 시골에서 하얀 옷을 입고 지내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너무 외로워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다 기르고 있다네. 농사는 그대로 짓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네. 당시 나는 그 말을 시큰둥하게 들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서 그 이야기는 그의 뇌리에 깊이 파고들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면서부터이다. 어느 날 노인은 여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여인은 반가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 그가 교편을 잡고 있던 때 밤마다 찾아왔던 여인 두 명이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찾아온 여인들과도 통화를 하였다. 그래도 아주 심한 병은 아니라고 하였고 나중에 다시 건강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로 노인도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여인을 잊고 지내왔다. 사실은 집안이 어려움에 많이 처했던 것 같다. 자녀들이 학업했으나 취업에서 순탄한 길을 걷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일이 풀려나갔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찌 그 여인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노인은 아내가 자신에게 조금 소홀한 모습에 자신이 기름 위의 물이 된 듯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잠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던 참이었다.
그는 여인과 약속을 하고 지방으로 떠났다. 나주역에서 내려 광장으로 나오니 여인이 광장 한구석에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한 송이의 국화꽃 같았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선생님, 어려운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그녀는 지금도 홀로 살고 있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지붕에 규화를 얹었고 마당과 근처의 길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새벽이면 남편의 무사를 빌며 정화수를 떠다 기도를 드리던 모퉁이에는 대나무 그늘과 탐스럽게 눈이 덮였던 장독대도 그대로였다. 우리는 같이 방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이었지만 뜨뜻이 불을 넣은 상태여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여인은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차려드려왔다. 하얀 쌀밥에 김치와 젓갈 그리고 담백한 찌개가 반찬의 전부였다. 맛있는 반찬만 먹다가 이런 음식을 들게 되니 맛이 없지요? 노인은 개눈 감수듯 맛있게 밥을 다 먹어치웠다. 그녀는 상을 들고 일어서서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되어 있었지만 좁고 흐름하였다. 그는 부엌을 내다보며 물을 한 그릇 청하였다. 내 정신 좀 봐. 나이가 드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녀는 물을 떠오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다. 그는 물을 조금 마시다가 일어섰다. 마침 그녀가 상을 치우고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가볍게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나비처럼 가볍고 가날펐다. 완강히 반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몸을 내맡긴 채 그냥 서 있었다. 그는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깨 숙지 밑으로 손을 내리다가 멈추고 서 있었다. 옆으로 보였던 여인의 모습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수많은 세월의 파도가 핥히고 간 모래톱에 남긴 자국이리라. 세월의 마디마디는 출렁이는 파도가 되어 모래톱을 아프게 깎아내렸을 것이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되면서 그녀도 혹 남편이 북한에 생존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만남이 여러 번 계속되면서도 소식이 없자 자포자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여인을 데리고 영암의 월출산을 찾았다. 눈이 덮인 산천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저는 그때 소설을 읽는답시고 당신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냈답니다. 아니, 너무 철이 들지 않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든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선생님, 나 같은 초년이 뭐가 그리 대단하여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꿈만 같아요. 내가 제일 미안한 것은 당신이 열심히 붓글씨를 쓰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일이에요. 그녀는 양반집 따님이었고 독서도 열심히 하여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렌트한 차를 몰고 산을 한 바퀴 돌고 목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도로는 눈이 덮여 조금 미끄러웠지만 체인을 감고와 다행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목포에서 재래시장에 들러 생선을 조금 사가지고 다시 나주로 향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세월을 되돌려 놓는다면 저한테 잘해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노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곁에서 여인은 밝은 웃음을 짓고 있다. 그녀의 가슴에 3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모두 풀려나간 것만 같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둥우리와는 포근하기만 하다.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과학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 같이 지냅시다. 그는 조금 해악을 섞어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나조의 소박한 여인 속에 자리를 정하고 둘이 같이 누워 천장을 쳐다본다. 30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른다. 서울에서 지내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한다. 서울의 주택가에서는 자동차를 끌고 행상들이 마이크 소리를 내는 통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나주에는 배가 많이 난다. 학창시절 교과서에 쓰는 나주의 특산물은 배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우리는 개성인삼과 함께 그것을 달달 외우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많은 배가 나오고 있다. 복숭아꽃은 핑크빛으로 음란의 상징이지만 배꽃은 하얀 모습으로 너무나 청초하여 여인의 소박한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여인이 배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밖에서는 에메랄드의 어둠이 낮은 곳으로부터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우리가 누워있는 곳까지 어둠이 차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질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세월과 더불어 서서히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세월이 아니라 이 어둠의 물결이 삶의 고동소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저씨, 여기 이렇게 차가운데 여기서 졸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고 보니 나는 사람의 발걸음도 한가한 고향의 어느 여관의 숙소를 정하고 밖으로 나와 정원수가 아름답게 자란 뜰의 한 구석에서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몇십 년 전 총각 시절에 하숙을 하던 아주머니를 꿈에서 잠깐 만나본 모양이다. 그 여인이 살아있다면 80도 넘었을 것이야. 그러고 보니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하룻밤의 꿈만 같이 느껴진다.